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외국 선사 좋은 일만 시킨 셈이 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국내 물동량 중 60% 이상이 외국 선사로 이탈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진해운이 부사랑에서 처리하고 있는 수출입화물은 연간 188만 TU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상선과 근해 국적선사에서 승계하는 화물은 70만 TU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3%인 118만 TU를 외국 선사가 가져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양 원장은 한진해운의 운송 중단으로 연간 8조 3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운임이 2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국내 수출 화주들이 연간 4,400억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한진해운의 연간 매출액 7조 7천억 원이 공중분해됩니다. 부사랑은 1,150억 원에 상당하는 156만 TU의 환적 화물을 잃고 일자리 13,000여 개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의 법정 관리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